at you. I'm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Can I come close?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feeling kind of hypnotized. I'm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make you feel like I do. And just for a second, you're looking at me, making me feel like maybe you want this too. Give me your attention. Just like water, you're making me weak now.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we should let them intertwine. I'm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make you feel like I do.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저널 온입니다. 탐사저널 온은 언론법인 열린공감TV의 탐사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탐사저널 온은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으로 불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는 윤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이라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작의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최은수 씨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최은수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추시 씨와 최은수 씨는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쌍용그룹 김석훈 회장 등과 인연을 맺었고 그중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유는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드레상스 호텔에 얽힌 김건희 씨와의 일화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탐사전을 온 보도에서는 김추시 씨가 부산 엑스포는 일부러 사우디에 저주었다라는 충격적인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김추시 씨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놀라운 결정적 문서 하나를 탐사전을 오는 공개했습니다. 바로 삼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업무 협약서였습니다. 왜 이런 극비에 해당하는 서류가 김추시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김추시 씨가 박회장으로 불리는 사우디 사업가 박모 씨와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겠냐란 합리적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박모 씨가 한국 기업들을 사우디 공사권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 대금의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해졌는데 사우디 담주청 공사 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8천억 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키는 한 일일까?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고 마침내 오늘 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박 씨의 얼굴과 실명 그리고 그의 행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사 수주의 브로커 역할을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는 것만 때문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는 김추시 씨를 통해 기업들과 연계해 해당 일을 추진했냐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미략과 뒷거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언론으로서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희 탐사전을 온에서 첫 보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는 총 10부작 정도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저와 함께 보도를 할 두 분 기자를 소개합니다. 고일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일석입니다. 진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축구 경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좀 참석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방송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 공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진성 기자는 탐사 취재를 위해 얼굴 등 신원을 드러낼 경우에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을 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방송 후에 정말 많은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김추시 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부인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팀이 지난주에 양평 전진성 군수의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김추시 씨와의 만남에 대한 일정에 대해 양평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네. 전진성 군수를 만나 질문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탐사전으로 오네요. 아, 저기 그때 저랑 통화하셨었는데 아사인이었나요? 네네. 지금 군수님 계셔요? 계속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저기 3시부터 관내 계신다고 하시던데 계속 적격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5분만 뵈면 되는데 예전에 9월달 일정에 군수님이 네. 저기 뭐야 그 김충식이라는 분을 만난다고 일정에 올린 적이 있으세요. 아, 네. 그날 접견이 이루어졌는지 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아무튼 군수님이 김충식이라는 분하고 미팅 약속을 잡으신 걸로 네. 페이스북에 공지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날 만나셨는지 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양평군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다니시고 조간부까지 갖고 계세요. 아 그렇게 계신다고요? 네. 군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뵐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주시겠어요? 답변은 저희가 네. 한번 시간 맞게 말씀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이거 제 손에 답변 드리기가 좀
군수님한테 이 얘기를 못 들으면 저희가 들을 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요. 군수님도 요즘같이 어차피 자기 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하실 정도로 투명하게 일정을 잡으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말씀 전달드릴게요. 전달드리고 실장님 통해서 아마 연락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 굉장히 곤란해하네요. 알아는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김중식 씨의 관계돼서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연락은 왔습니다. 아, 예. 양평구청 대답은 한마디로 입장이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아니 뭐 김중식 씨를 아느냐라는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입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페이스북에 김중식 씨와의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뭐 요즘 알 것 같으면서 양평 무슨 문화원장 뭐 자기 하는 그 갤러리 그 얘기를 할 텐데 송파문화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건데 그 부인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이. 네. 자, 김 기자님 또 한 명 있죠. 우리 그 전 양평 군수 국민의힘 전 김성규 전 의원이요. 그분한테도 변론권을 주셨나요? 네, 일단 김성규 전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물론 답변은 김충식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셨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성규입니다. 예, 위원님, 저 탐사저널 온입니다. 예? 탐사저널 온이요. 예, 예, 예. 아, 먼저 여쭤볼 거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세요, 위원님? 네,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그 양평 명인샘 갤러리의 김충식 원장 잘 아셔요? 어디요? 양평의 그 명인샘 갤러리라고. 예. 김충식 원장님이라고 옛날 송파 문화원장 지내셨고요. 존함이 어떻게 되죠? 김충자식자.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기 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하고. 네. 오랫동안 좀 연이 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도자기 네. 받거나 이러신 적 없으시고요. 네? 도자기 선물 받거나 이런 적 없으시고요. 내가 도자기 선물을 받아요? 아, 그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없어요. 네, 전화상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김충식 씨를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네. 문제는 김성규 전 의원을 제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참 이분이 그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 김충식 씨는 전혀 모르는데 좀 전혀 모르는데 하시면서도 뒷말이 좀 약간 이상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혹시 이 차 위원님 타시는 차예요? 네. 위원님 지금 어디 계죠? 사무실에 계시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취재 왔어요. 그래서, 저, 탐사전화로. 예, 예. 이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예. 어차피 여쭤보려고 왔어요. 앉아, 앉아. 예. 저 김충식 씨라고, 그 최은순 장모님하고. 김충식 씨가 누구예요? 최은순 장모님하고. 예.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김충식 씨가 누구냐? 김충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옛날 송파문화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양천의 그 강화면 쪽에 명인샘 갤러리라는 곳을 이제 어디 갤러리? 명인샘 갤러리라는 곳을 운영을 하시고요. 명인샘 갤러리? 네.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최은순 그 장모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미시령 시대에서부터 충은산업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던 분이세요. 지금 나는 전혀 몰라. 그. 아, 위원님은 모르시고요? 최은순 여사님도 몰라. 최은순 여사님은 잘한다고 예전에 한 번. 나 최은순 여사님도. 저번에 왜 당원대회에서 그 말씀 한번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최은순 여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못 편집을 한 건데. 내가 누구 우리 저 지자체 장 후보 개소식에 가가라는 게 아니고 네네. 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저 여기 아파트 내가 지금 뭐를 취재하려는지 다 알아요. 2011년도에 네. 아파트 허가 내줄 적에 아 공공지구? 그럼 아파트 아. 허가 내줄 때 네. 그 허가 내가 기소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그 와, 제,
최은순 여사하고 지금 내가 그래 김충식 씨 뭐나 김충식 씨가 명인 갤러리가 아 그 네. 가다 보니까 명인 갤러리 그 뭐 옛날 집 같은 거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여자도 한 분 있고 네. 거기에 같이 뭐 그 집인가 봐 거기가 길 옆에 맞죠? 근데 몰라 그분. 네. 이분 말씀이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른다고 잡아대면서 명인 갤러리는 얼핏 생각난 듯이 거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이랑 같이 다니다 그분이 김준식 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뭐 이렇게 만약에 헷갈리게 한다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한 뭐 하늘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분들에게 예,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그분들의 입장과 반론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 기자님, 그 지난주 저희가 삼부특원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 간의 업무 협정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볼까요? 자, 도대체 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그 약정서가 왜 김충실 씨 집무실에서 반영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지난주 보도에서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애초에는 일본만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한국을 먼저 경유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일을 취재한 사람이 박모 씨라는 유혹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기사가 바로 그 지난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해당 기사는 사우디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을 포시즌 호텔에서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방안이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윤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소개되어 있죠. 그중에 지금 방금 보신 그 약정서가 우리가 본 그 3부 토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데요. 방금 진성 기자가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을 한국 기업에게 소개한 인물이 박관중이라고 박 씨의 실명을 저희가 밝혔는데 다시 한번 김충실 씨 집무실에서 발견됐던 그 사업 약정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와의 사업 약정서인데 참 특이하게 왜 갑이 박관중 씨고 우리 삼부토건일까요? 박관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도대체 박관중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그의 SNS 기록 등을 탐사 취재하는 등 다방면을 좀 알아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탐사전을 오는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첫 번째 영상 보도를 통해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사우디에게 일부러 줬었다는 김충수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빅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 담수청 프로젝트 공사 수수 20조에 4%만 수수료로 챙겨도 8천억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충식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이 일은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은밀히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우디 담수청장의 일본 방문을 일정을 틀어 국내에 먼저 올 수 있게 한 장본인이자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를 찾아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브로커 박 씨의 정체다. 탐사자는 오는 박 씨의 동선을 따라 탐사 추적 취재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 일정을 틀어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사우디에서 수십 년간 지내며 사우디 왕실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에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에게 달려온다는 사람. 그는 김충식 씨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먼저 박 씨의 이름은 박관중,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박 씨가 올려놓은 벤츠 승용차 사진이 눈에 띈다. 아마도 사우디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자신의 SNS에 많은 사진들을 남겼는데 주로 골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사람이 박관중 씨다. 박관중 씨는
앤드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골프 관련 모임에 글을 쓰고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가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입수해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는데 집 주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근저당 설정을 박관중 씨가 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에게 직접 만나 반론권을 주기 위해 자택으로 추정되는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박 씨는 없는 듯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며칠간 박관중 씨의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며 박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아파트에 세워진 박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이 박관중 씨의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이다. 차량에 올려놓은 박 씨의 전화번호에서 박 씨 차량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사전을 오는 며칠 동안 잠복 취재한 끝에 박관중 씨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다. 분명 그는 사진 속 박 씨와 닮았다. 하지만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취재팀은 계속해서 박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은 없었다. 취재팀은 제보자에게 박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취재팀이 마주쳤던 박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중절모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될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제보자가 김충수 씨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박관중 회장님 중절모 자주 쓰십니까? 네, 자주 쓰죠. 아, 중절모 자주 써요? 네, 쓰고 다녀요, 지금도. 아, 중절... 오늘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쓰고 왔더라고요. 취재팀은 또다시 박 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그에게 다가가 박관주 씨 되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수님 남의 집에 가서 얼굴을 입술을 벗겨낸다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신 때리지 마세요. 나를 때린 게 아니야. 왜 당신 난 아니야. 왜 자꾸 막 얘기하는 거야. 예, 때리시니까 사람을 왜 때리는 거냐. 때리지 마세요 사람을. 알았으니까. 예예. 박관중 선생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취재팀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는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취재팀이 거꾸로 폭행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차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취재팀은 영상 전문가에게 취재팀이 확보한 기존 사진과 박관중 씨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모양 등을 봤을 때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한국에 왔을 당시 보도된 유일한 기사에서 박 씨가 현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전을 오는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웅 글로벌 기업 정부에는 2019년에 만든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었다. 소속산업 현황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 산업평가 종합등급은 4등급으로 높아 보이진 않았다. 경쟁사 분석에도 10위권 내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료기기 업체 중에 큰 기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서울 구로구 대지텔로 31길에 위치해 있었다. 주식회사 대웅 글로벌은 대표자가 박관중이 맞아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직접 구로구에 있는 대웅 글로벌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가 대웅 글로벌인가요? 대웅 글로벌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박관중 회장님은 별로 안 하는데. 대웅 글로벌이 지금 없거든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박관중 회장님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회사인가 여기가? 아니. 그럼 그분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분이 그렇게 기자인데요. 네. 그분이 여기 이번에 여기 해외에서 네. 좀 성과 좀 얻으셨다 그래가지고. 아, 저 잠시만요. 예, 성과 얻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네.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대표가 박관중 씨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대표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마치 박관중 씨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상한 점은 탐사전을 오는 취재의 목적을 이번 사우디와의 담수청 계약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큰 수익 사업을 한 것이고 그런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박관중 씨를 조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도 직원은 굉장히 취재팀을 경계하는 듯 보였다. 취재팀은 다시 한번 담수청장 일행 방문 기사를 살펴봤다. 기사에는 이번 방안은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웅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시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됐다고 되어 있었다.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박 회장이 협업한다고 되어 있어 취재팀은 이번에는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가 보았다. 혹시 박 회장님이세요? 아닌데요. 장르방 씨는? 서화 엔지니어링 회장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저기 이번에 그 왜 사우디 담수청 오셔서 제가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아, 예, 했습니다. 예. 박상중 회장님이 여기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하고 일 좀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요? 좀 다니시면서 막 회장님께 뭐 사실 아닌 거를 사실인 척 만들어낸 게 많아가지고 우리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회사가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사우디 쪽 연락처는 없으세요? 네, 그럼요. 네. 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겠죠. 탐사 전원 온 취재팀은 당황스러웠다. 서화 엔지니어링 대표라 소개한 사람이 박관중 씨를 사기꾼 취급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와의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한 박관중 씨를 칭송하는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그분이 저희 회사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다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골치가 아프다고까지 말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의 대표의 이름은 권민수 씨다. 권 씨는 왜 박 씨를 취재팀이 만나려 하는 것에 대해 폄훼까지 하면서 말렸을까? 탐사전원은 뭔가 꺼림직함을 느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미담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박관중 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당시 기사는 이 기사가 유일하다. 해당 기사에 나온 여러 회사들은 익히 들어본 대기업들인데 서화 엔지니어링과 대용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생소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은 도대체 또 어떤 회사일까? 서화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사업과 전지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구글링을 해도 뉴스 기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색 엔진으로 해보니까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왔을 때 나온 기사 하나만 검색이 됐다. 공개된 서화 엔지니어링 기업 신용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니 설립 연도는 2015년이었고 축전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대표 제명이 권도일 씨인데 아마도 권민수 회장의 자제인 걸로 추정된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조직도에 회장 밑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직도 상에는 각 사업 파트가 많아서 직원이 꽤 많은 회사처럼 보이는데 취재팀이 권민수 회장을 만나러 간 회사에는 권 회장 혼자 회사를 지키고 있는 걸로 보였다. 물론 권 회장은 해외에 직원들이 많다고 애들로 강조를 하긴 했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박관중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440조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기업 두 곳을 언급했다. 그날 대기업들도 많이 왔다 가고 박관중 회장님이 다 보신 거예요. 현대도 한 10조? 10조 했더라고. 현대건설도 그 박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또 박 회장님이 또 그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정부 측에 있는 고위인사들도 박 회장님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삼부통은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다 들어왔죠. 다 박관용 회장님이 빌딩 하신 거예요. 삼성도 오고 다 왔어요. 현대건설도 들어왔죠. 각 기업에서 담수청장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권민수 회장이에요. 담수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두산이에요. 그런데 기사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두산이 담수청장이 방문했던 그 당시에 정부에 크레임이 걸려있어서 담수청장을 만날 수 없었는데 박 회장한테 계속 사정을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정치적으로
좀 걸렸는 것 같은데 박관주 회장님이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두산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자선용사를 끼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배에서 최소 4조 원 이상 운용하는 자선용사를 어렵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4조 이상 운용하는 자선용사가 드물 텐데 파이낸시아 자산운용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일본만 가기로 했었는데 박관주 회장이 한국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의 일정을 바꿀 정도의 파워면 진짜 파워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사업 자체가 ING인 거잖아요. 무려 440주짜리입니다. 아차, SM도 들어왔어요. SM. 제보자는 현대건설이 10조를 수주했다고 발언했다. 과연 사실일까? 탐사자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던 지난 2023년 9월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경 사우디 수주 국내율이 10조 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이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사우디 사업권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의 협력을 통해서다라고 발표했다. 사우디의 빈 압둘아지스 알사우드 국왕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아들인 빈살만 알사우드 왕자가 바로 아람코의 회장이다. 이에 탐사전은 오는 지난주에 보도한 김충주 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 소름이 돋았다. 매일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회장하고 나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또 지금 집권자들에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어,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주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공사 되든. 그래서 방위 산업이 되든. 환경 산업이 되든. 응? 아주 지정해서.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뭐 어디 뭐 여기 어느 회사가 거기가 공사를 합니까? 대우. 예, 예. 지금 현재 SK. 그 다음에 LG 현대도 크다. 예,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현대. 예, 현대 건설. 아, 직접 주셨습니까? 아, 대단하신다. 예. 직접 줬어. 현대는 내가 해줬어라고 발언한 김충식. 그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노년의 허언 증세가 있는 자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는 권력의 비선실세일까? 탐사전을 오는 취재를 진행할수록 소름돋는 우연들이 발견되었다. 그 우연의 끝은 이낙연이었다. 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를 종합을 하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이권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에 박관중이라는 사업가가 있으며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추식 씨가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혹입니다. 김추치 씨는 현대는 자신이 사우디와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현대는 내가 해줬어 라는 김 씨의 발언 뒤에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그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우. 예, 예. 지금 현재 SK. 예, 예. 그 다음에 LG. 예, 예. 현대도 크다. 예,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현대. 예, 현대 건설. 아, 직접 주셨습니까? 아, 대단하신다, 그래도. 직접 줬어요.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아, 삼부토건도 계약을 했습니까? 삼부토건. 아, 토건도 협의해서 또 사진 나한테 다 보냈지. 아, 대단하신다. 일단 이렇게 다 했다고. 내가 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추수 씨는 현대, 삼부토건 등과 계약을 이끌어냈고 이 일을 박건주 씨가 협의해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관련 문서들을 사진 등으로 자신에게 다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김추수 씨는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졌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 기자님, 결국 박관중 씨를 만나지는 못한 거죠? 네, 결국 박관중 씨를 만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로 네. 다음의 질문들을 내보냈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질의 내용은
먼저 1번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지난 9월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업들을 연결해 준 분이 인물이 박 회장님이 맞는지요? 2번 박 회장님은 사우디에 살고 계신가요? 사우디 왕가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번째, 우리가 취재 중인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회장님 이름이 적힌 삼부토건과의 업무 협정서가 발견됐습니다. 회장님이 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협정서가 왜 김충식 씨 집무실에 있는 건가요? 다섯 번째, 김충식 씨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섯 번째, 김충식 씨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일곱 번째, 사우디 사업권에 대해 김충식 씨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여덟 번째, 사업이 성사되면 총 수수료는 몇 퍼센트고 김충식 씨에게는 몇 프로를 주기로 약정했나요? 아홉 번째, 권민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질의해 보았습니다. 네. 뭐 답이 오거나 뭐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아쉽게도 박 씨에게서 답은 온 적이 없고요. 네. 저희는 충분히 반론권을 주기에 노력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사우디에 오래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민들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또 취재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우디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교민하고 대화를 하셨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쩌고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박관중님이라고 사우디 교포 중에 계신가요? 네, 옛날에 여기서 살았죠. 가족이 살고. 네. 지금은 한국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들어오고 그래요. 아, 주로? 그럼 한국에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셔요? 그전에는 자기 뭐 옛날에는 뭐 자재상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 가족 짓고 있을 땐 그랬고 그 다음 카타르를 갔다가 네. 또 다시 인도인가 어디 갔다가 이제 사우디는 요새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로 많이 자주 오더라고요. 여기는. 아, 그분이 요즘 무슨 골프 관련 저기 코치라고 그러시나요? 아, 원래 그 골프를 잘 쳐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아마 프로 아마 거기 한국에서 티칭 프로 그거 네. 자격증은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골프 원래 잘 쳐요. 네네네. 아, 그분이 한국 기업들을 많이 지금 사우디 쪽에 소개시키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프로젝트 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 오면 저한테도 연락 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운용사를 끼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구조가 이 친구들도 벌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투자에. 그 프로젝트가 많아서 많긴 많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무슨 뭐 엑스포도 여기서 하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들 많은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니들도 투자하면서 해라. 네. 그런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저희 취재팀은 박관중 씨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박 씨는 오리무중이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박 씨가 보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반론을 하신다고 하면 성실하게 반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리포트 중에 제보자께서 기사에 나오지 않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죠? 네. 사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이름이 나오고 LG 뭐 DL 등등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두 기업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두산과 SM이라고 언급 말씀하셨죠? 네, 두산하고 SM.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는 기사에 안 나왔다고 그 제보자도 말씀하시고 근데 참석했다고 강조를 했죠. 두산은 또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어떤 뭐 페널티 뭐 저 클레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참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이었나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산은 제일 큰 이제 캐시카우 제일 큰 돈 주의라고 할까 그것이 두산 건설업보다 두산 중공업 그러니까 한국 중공업을 두산이 인수한 기업체죠. 그러니까 발전 기업체입니다. 그게 이제 그룹의 주력 회사인데 이 두산 중공업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기조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죠.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 뭐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에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백지화하면서 원전 사업 재개를 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022년에 두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원전주로 알려진 두산 중공업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였고요. 미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두산 입장에서는 중공업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뜻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꿔달고 작년 9월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차세대 원전 등 신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윤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그 하필 그 발표를 한 시점에 사우디 담수청장이 방문하던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사업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는데 가장 밀어준 기업이 갑자기 생뚱맞게 신재생 운운하니까 무척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 이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하면은 뭐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원전 사업에 목을 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산이 결국 다른 참여 기업들 팀에 끼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일석 기자가 말씀하신 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던 원전 집중의 이미지를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두산과 또 다른 한 곳의 회사가 김충식 씨 입김이 작용해서 다른 기업들 틈에 끼인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취재팀이 두산 관계자,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뭐 아까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기업들은 다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기업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저희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분과 나눴던 통화를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담수청이 방한한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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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저기 관계자가 네. 와서 상담을 하고 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본계약 치려면 이제 투자 운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본계약이 뭔데요? 아, 이게 이제 공사 수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계약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래서, 투자 운용사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드렸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외국인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빨리 확인해보니까. 아, 제가 들은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두산이 그때 담수청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9월 달에 무슨 좀 문제가 있어서 투자 운용사를 못 구해서 계약을 치르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게 제가 들은 팩트고, 네. 이 팩트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저기 나름대로 그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네. 솔직히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빙빙 돌릴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 잘하셨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서로 지금 말이 약간 좀, 어긋나는 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저도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방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에이. 그때 9월 달에 왔을 때 담수청분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관계 사이에서는 그런 계약이나 특정 사업 아이템은 없었다는 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마 그때 압둘라 일행이 왔을 때가 원래 예정에 없이 급하게 좀 틀고 와가지고 예, 기업체들 이런 쪽에서 서로 약속 잡는데 좀 벅찼었고. 아, 그거 맞아요. 저도 일부러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야 해가지고, 예. 그 역할을 하신 게 이제 박관중 씨하고 권민수 회장이다. 예. 라고 얘기를 들었고. 예,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안 계신 것도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기 두산
두산 중 에너빌리티 펀드를 들어가실 때 그 방 문을 열어주신 분이 권민수 회장이 돼요. 문을 열어주는 거는 좋아요. 네. 열어주셨으니까 열어주셨다고 할 텐데 권민수 회장님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듣고 한 건 배석은 안 하고 배석할 때는 한국 사람은 딱 두 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어떤 환담을 나눴냐 왜냐하면 사우디의 해수담수 플랜트는 이제 과거에 이제 대형 해수담수 플랜트를 한 적이 대규모가 있었는 발주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대형 담수 플랜트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해수담수처에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저희가 SWCC하고 이런 그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잘해보 결국은 잘해 잘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오랜 기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잘하자라는 그 차원이지. 네, 결과적으로 두산은 작년 9월경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참석을 하게 됐고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석하게 된 배경에 박관중, 권민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저희가 확보한 증언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날 상황에 대해서 다 이미 스케치가 끝났고 복수 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튼 두산 측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졌고 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두산 관계자분께서는 SWCC 담수청 직원들을 만나는 건 사우디에서도 지점이 있어서 직원분들이 만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특정 사업을 두고 얘기를 한 자리는 아니었고 앞으로 잘하자라는 인사 자리였다고 하는데 참석하기 어려웠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두산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만남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말하기 곤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두산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압들라 왕자, 그러니까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틀어서 한국에 온 것은 맞다. 그렇다면은 그 일국의 왕자들이 갑자기 일정을 틀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고요. 하고 두산의 입장은 단순히 SWCC,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 일행과 인사만 나눈 자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 두 곳 중에 한 곳,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바로 SM동화건설입니다. 취재팀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께 어떤 기업들이 소개받고 왔는지 첩보를 입수해서 질문해봤고 SM동화건설도 참석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참석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언급되는 기업들이 현대, 희림, 대림, 유건설 거기에다가 저기 SM이라고 해서 SM이 동화건설 인수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박관중 회장님이 조인해가지고 중동 진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삼부토건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다 들어왔죠. 다 그 박관중 회장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추진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어요. SM동화건설도 결국 참석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SM동화건설 어떤 기업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동화건설입니다. 네.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해서 프라임 그룹으로 넘어갔다가 2016년 그 비교적 최근이죠. 한 5-6년 전, 한 6-7년 전이군요. SM그룹에 매각된 회사입니다. 동화건설은 80년대 한국 건설 회사들 중 시공 능력 3위권에서 지금은 93위까지 추락한 회사입니다. SM그룹은 광주에서 삼라건설로 시작된 기업인데 처음에는 빌라를 짓던 작은 회사였다가 지금은 5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창업주가 우오현 회장입니다. 그래서 SM은 이런 기업 인수합병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요. 대한해운, 대한상선 등 해운사와
진덕산업, 그게 대구에서 유명한 우방산업입니다. 삼한기업, 경남기업 등 건설사, 백셀, 경남모직, 남산 알루미늄 등을 인수하면서 그룹 매출이 1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때 부실기업 회생 전문 그룹이라는 별칭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 PD님 2019년에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육군 소장 군복을 입고 장병 사열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그룹 총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일반 민간인이 육군 장군 옷을 입고 사열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었죠. 네, 그 특별한 분이 바로 그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입니다. 문제는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SM이 여러 정치인들과 구설수에 자주 휘말리곤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 이계현 씨가 SM그룹의 계열사인 현 한국선박금융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이사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씨가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전남대 상과대를 졸업해서 보험업계에서 주로 30년 동안 종사를 했죠. 그러다가 2017년에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2018년에 이계현 씨는 SM그룹의 삼한기업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건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건설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건설회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계현 씨가 대표가 되고 나서 연간 실적이 1000억 정도였던 삼한이 취임 3개월 만에 3000억 공공사업권을 수주하게 됩니다. 네. 그랬던 그가 갑자기 2020년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여러 의혹이 중심에 있던 회사였고 지난 저희 보도에서도 보도한 조남욱 회장과 인연된 여러 의혹이 있던 회사였는데요.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로 취임할 무렵 2022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열린공감TV에서도 삼부토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정 PD님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때 그랬어요. 제가 좀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2020년 12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제가 어렵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했던 이경호 부실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때 검찰 조사를 마치면은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경호 씨를 만나기로 한 건 당시 제보자에게 듣기로는 이낙연 씨와 삼부토건 그리고 옵티머스와의 연관성을 취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경호 씨한테 결국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날 기사를 보고 그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한동안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경호 씨가 단순히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이낙연 씨의 종로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문제로 고작 46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낙연 씨 동생 이계현 씨는 이제 삼부토건 대표에서 사임하고 세 달 만에 SN그룹 고문으로 출근을 했고요. 네. 현재는 SN그룹에서 한국선박금융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건설 인수하기 위해서 이계현 대표를 끌어들였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고요. SM동화건설이 SWCC 담수청 일행 방문했을 때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그룹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다만 취재팀에게 SWCC 일행과 기업인들이 만났을 때 참석했던 제보자는 SM동화건설이 참석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 SM 측 실무진은 모르게 중역급 이상에서 만남이 이뤄진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SM에 대해서 김충식 씨가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 큰 스님께서 아주 큰 스님 아시는지 모르겠다. 황진경. 네, 들어보시면. 예, 예. 그래서 어제 오시다 가셨어요. 아, 황진경 스님이요? 네, 큰 스님이요? 계룡산에. 예, 계룡산.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황진경 큰 스님이요? 큰 스님 오셨다 가셨어요. 네, 그분이 소개하신 분, 그분이 고홍분이에요. 아, 그래요? SM그룹 아직 모르겠다. 우여사라고. 나 지금 그 상당한 큰, 나 가봤어요, 그 회사. 아. 산업은행 바로 앞에 있더라고. 아, 산업은행. 바로 앞에. 뭐, 그냥 고생 많이
엄청나게 그 회사를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 우리 회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대단하더라고 그분이. 네, 그러니까 김충주 씨의 양평 집무실에 계룡산 황진경 스님이란 분이 우여사란 분을 소개해서 함께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김충주 씨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장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종교 간의 교류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집안은 좀 많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종교 거물급들과 잘 교류하면서 유독 또 자기들이 기독교 뭐 윤성룡 김건희 씨가 성경 구역을 다 외울 정도로 독실하다는 등 그걸 유단히 또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봉은사 원명 스님 만나는 장면도 기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서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지난 작년 12월에 조교전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입적했을 때 분향소에 들려 눈물을 좀 유달리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홍보하는 최운수 씨도 은퇴 권사라고 하고 김충식 씨는 장로라고 하고 김건희 씨는 구약을 다 외우고 모두 이렇게 크리스찬임을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스님, 도인, 무속인들과 정상 이상으로 유달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황진경이라는 스님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 지금 김충식 씨가 큰 스님, 아주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정말 큰 스님입니다. 근데 풍운의 큰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지금 그 서울의 봄 영화가 절찬리 상영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정권이 80년도에 불교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걸 12.7 법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뭐 불교계 정화라는 이름으로 불교계 스님들 막 잡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불교계가 초토화가 됐는데 그 직후에 총무원장으로 취임해서 두 번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이 진경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총무원장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이 진경 스님 뒤를 이어 총무원장 되신 분이 서의현 총무원장이라고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뒤에 진짜 정치 승려의 대표적인 분으로 되고 지금 얼마 전 입적하신 자승 스님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경 스님이 이 서의현 총무원장하고는 대립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을 벌이다가 종단에서 물러나고 동국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는데 마침 또 그때는 또 동국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어요. 그분의 등등 사건이 말려서 이 제적된 분입니다. 조교종에서 굉장히 불운하죠. 그런데 이 그냥 뭐 이상한 것 때문에 제적되고 그런 일이 많지만 이런 총무원장까지 크게 지내신 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그래도 큰 스님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영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은 제야 스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계룡산 신흥암의 천진보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김추시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연한 사람 분을 소개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SM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SM 뭐 이수만 씨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지금 네. 골석 기자가 설명하신 회사고요. 김충치 씨가 말한 SM의 우여사라는 분은 SM그룹의 우현 회장의 친여동생 우현희 씨를 말합니다. 우현의? 우현자 네. 의자입니다. 네.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의 여동생이죠. 우현희 씨를 우여사라고 부르는군요. 네, 우여사로 불리는 우현희 씨는 현재 한미동맹 신선협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네. 2008년에는 SN그룹 대협력 총괄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미동맹 친선협회는 노량진에 있고 한미우호협회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곳이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로 한미 간 이해나 우호 증진이 목적인데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파에 가까운 단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호서로 한몸 같은 비슷한 단체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이 중에 한미우호협회라는 단체가 서울 종로에 있는 대우빌딩 8층에 있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단 말이 실감이 올 때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뭐 발견했나요? 우연 치고는 정말 기막힌 우연인데 저희가 처음에 그 국내 기업들을 사우디 담수청장 이런 게 되게 소개한
국내 파트너가 박관중 씨고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서화 엔지니어링의 권민수 회장이라고 의혹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권 회장은 박관중 씨가 자기 회사를 팔고 다닌다고 하면서 뭔가 좀 숨기는 듯 했고요. 그랬죠. 제가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간 곳이 바로 대우빌딩입니다. 7층에 서화 엔지니어링이 있었고, 네. 바로 한 층인 8층에 한미 우호협회가 있었습니다. 허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대우빌딩이 요즘은 정말 우연치곤 예, 정말 우연이네요. 네. 요즘은 좀 성과가 떨어졌지만,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사무실처럼 막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그런 빌딩이 보통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고 그런 빌딩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빌딩에 7, 8층으로 같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뭐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서화 엔지니어링 권민수 회장이 대우빌딩으로 이사 온 게 언제라고 하나요? 그 공교롭게도 작년 7월에 대우빌딩으로 이사 온 걸로 확인됐고요.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에 온 것이 9월이니까 시기상으로 묘하다고 보면 매우 묘한 시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상 보도에서 권민수 회장이 뭔가 꺼림칙한지 박관중 씨에 대해서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론을 취재하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차 보도가 나간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 태도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편집을 못해갖고요. 빠졌으니까 네.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요. 면박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회사를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간 뭐 아직은 추정 단계이지만은 작년 7월에 권민수 회장의 서화 엔지니어링이 대우빌딩으로 이사를 가고 9월에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을 했다면은 7월경에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의 방안을 맞춰가지고 조율하고 SM이 스폰을 하고 중간에 일을 보게 한 게 우여사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김치 주식과 SM의 이기현 또는 이낙연 씨가 했다라면, 이건 뭐 너무 제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뭐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여사 즉 우연이시는 황진경 스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든 김춘식 씨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SM 동화건설이 담수청장 이름과 만날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아까 그 김춘식 씨 발언 중에 우여사를 만난 장소가 산업은행 앞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SM그룹 본사는 SM R&D 센터라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말한 산업은행 마곡점은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네. 승용차로는 4분 거리인데요. 제가 직접 SM R&D 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자분이 옆쪽에 취재차 나오셨다고. 탐사전으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원종호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어떤 일로? 아,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네. 그 우연희 회장님, 우연희 이사장님이나 저기 회장님 혹시 네. 인터뷰가 좀 가능할지 좀 여쭤보려고 제가 찾아뵙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언론 홍보 되게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아, 홍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취재할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장하거나 그러시는. 아, 저기 대통령 장모이신 그 최은순 씨하고 네. 같이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신 김충식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황진경 스님이라고 이제 계룡산에 계신 스님을 통해서 네. 우여사님을 뵙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공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그거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좀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메모할 걸 안 갖고 왔는데 우선은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뭐 확인을 한 다음에 회신을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김춘식 씨가 말한 대로 SM이 잘해놓긴 잘해놨습니다. 저 홍보 담당 팀장은 결국 어떤 반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별반 얘기가 없는 거죠. 네, 제가 그 SM 선박금융 이계현 대표에게도 반론을 건을 주고 싶다라고 네. 했더니 네. 따로 홍보팀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분이 모든 SM 그룹 내 홍보를 총괄을 하신다고 네. 당신한테 이메일을 주면 반론을 취합해서 주겠다고 했고요. 네. 저희가 보도가 나간 후라도 저희가 잘못했으면
뭐 영상 삭제라든지 반론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실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SM그룹을 말하면서 우효현 회장의 여동생 우현희 씨, 김춘식 씨가 만났다라는 그 우여사로 불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과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를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 등의 연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또 다른 기막힌 뭐 우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네. 하나 더 살펴볼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네. 문화부 소관인데 국가보훈처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원은 문화부와 보훈처 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곳의 회장이 민주당 전혜숙 의원입니다. 전혜숙 국회의원. 예.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탈당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곧 아마 탈당하지 않을 거 않겠느냐라고 이제 관측되고 있는 정도로 이낙연계로 알려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전혜숙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갑은 오늘 현재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 현황 확인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만 7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의 처음부터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혜숙 의원은 친낙계, 낙엽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처음부터 지목이 되어 왔던 인물입니다. 이 전혜숙 의원이 바로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이 회장이고 상임고문단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전혜숙 의원이 회장을 맡기 전에 바로 이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네. 설훈 의원입니다. 역시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사람이고 머지않아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탈당을 할 거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 지역구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만 5명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상임고문의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했고 네. 끝끝내 비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전 회장이었고 현 상임고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그다음에 설훈, 전혜숙 모두 이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회장을 역임을 쭉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제가 2022년 5월경에 미국 출장 중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취재 중에 있었어요. 한정훈 장관 딸인 한지윤 씨에 대한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보시면 썸네일을 좀 보시겠는데요. 한동훈 씨의 처형인 진민지혁 씨가 실제 불법 사설 입시 학원을 미국에서 차려놓고 한국의 유명 정재계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해줬다는 결정적 제보자를 만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한국 송도에 있는 무려 이게 학비가 5천만 원짜리인데요. 체드윅 국제학교를 주목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준 명단이 있었는데 한동훈의 딸 한지윤 씨가 바로 이 송도 체드윅 국제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미국 MIT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체드윅 국제학교의 고문 이름을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독특해서 생생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허운나 씨라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 PD가 말씀하신 허운나 씨는 과거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비례 초선 의원이었어요. 네. 이인재계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인재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훗날 민주당의 이낙연계로 흡수됩니다. 이분이 체드윅 이사로 돼 있죠. 네. 체드윅이 저도 열받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체드윅은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육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사가 고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문이요? 네. 고문으로 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허은아 씨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상임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쭉 읊어드린 그 이낙연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이 한국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상임고문으로 다 포진 회장부터 상임고문으로 또 전 회장까지 포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로 문제의 바로 우여사라고 불리는
SM그룹의 우현희 씨가 상임 고문으로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맨날 우연히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우연의 반복인데요. 오늘 저희가 보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무서울 만큼 우연히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사단법인 국가보험문화예술협회의 회장이 전혜숙 의원이고 고문이 서른 의원과 우유사로 불리는 SM의 우현희 씨라는 거잖아요. 네, 노용민 전 의원. 네, 그리고 SM의 계열사 대표에 이낙연 씨의 동생 이계현 씨가 가 있고요. 자꾸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의 인연을 쫓아보면은 세상과 취재에 대한 어떤 진실이 보이는 거고 범죄는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범죄의 끝이 보이거든요. 네. 그 탐사전으로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돋는 우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서를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정말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할지 안아야 할지 많은 의견이 내부적으로 분분했던 하나의 문서를 공개할까 합니다. 바로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한 건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 있는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요 내용은 불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HSBC라고 홍콩에 있는 잔고 증명서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의 잔고 증명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다음 주에 보도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 홍콩에 있는 HSBC죠. 그리고 또 저희 취재팀이 사인도 확인을 했고요. 은행의 날인의 위조 여부도 좀 알아봤는데 위조가 아닌 걸로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숫자인데요.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원이 아니고요. USD 달러입니다. USD. 그러니까 달러예요. 달러. 예. 미국 달러입니다. 한번 제가 쉬어 보겠습니다. 자,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무려 십조 달러입니다. 십조 달러. US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짜리 잔고 증명서입니까? 예,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네. 2024년 1월 12일 환율 기준 1경 3,143조 9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1경 3,143조 9천억. 예. 이런 돈이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멈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143조 9천억이라는 돈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허위 조작 가짜 아닙니까? 일단 저희 취재팀이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식이나 사인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않은 이 돈이 돈의 소유자와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 잔고 증명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 돈이 실제 존재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잔고 증명서란 얘기인데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왜 저 어마어마한 잔고 증명서가 김추수 씨의 집에 집무실에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김추식 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저런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잔고 증명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희 탐사전화 온 취재팀은 저 정도 금액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잔고 증명인지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잔고 증명원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그 잔고 증명원이 실제로 저희 취재팀이 추적하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위층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팀은 김추식 씨를 6개월여간 취재를 하다가 김추식 씨의 집 앞에서
김추식 씨 집무실로 들어가는 매우 익숙한 얼굴 한 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군편 가니까 꼭 이분을 데려가더라고요. 어디 여기 양성? 네, 양성 군편 가니까 꼭 내일 군편도 그런데 네. 여기 장관들은 저번 일 있으면은 아 거기 찾아보라고 안 와갔어요. 그러니까 군편도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도 아유 옛날 장관이 현재 군관이 아유 뭐 차지 안 하잖아. 네. 해당 영상 속의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3화 사우디 이권 사업 의혹 마지막 편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주장이 아닙니다. 진실은 증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더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향해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 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